자, 요즘 굉장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됐죠. 8월 1일 새벽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방역 방해죄 그리고 공금 횡령죄. 공금을 얼마나 횡령했냐면은 평화의 궁전을 지을 당시에 56억을 예, 횡령을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아내의 통장으로, 그 통장이 48개래요. 어떤 신문엔 129개로 났던데, 예, 32억을 글로 빼돌렸대요. 그런 제목으로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속된 분들도 계시죠. 만민교회 이재록 씨, 예, 성폭행죄. 그리고 110억 공금 횡령죄.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단의 교주들이 가는 길이 어느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을 미혹해서 원하는 것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는 예, 예수, 신천지 교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본인이 믿지 못하는 말을 거짓말이잖아요. 흘려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켰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거짓말을 한 죄, 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얼마나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찌 다 치를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참으로 다양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많이 만연하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정말의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정말이죠. 정말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하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이러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테이프 동영상이라든지 설교 영상을 띄우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일로 와라. 이럴 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봤대요.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무 무섭더래요. 야, 겁이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모르고 막 이렇게 불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일할 필요가 있을까?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지?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살 의욕이 없어진대요. 자, 이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자, 이 베드로 전서 때도 종말의 때에 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때도 말세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말세가, 예,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말세라고 했던 그때가 벌써 천년이 두 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말세라 그러죠. 지금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다 재산 저기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고 천년이 지날지 2000년이 지날지 얼마가 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알지 못하는 때, 아무도 모르는 때 온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죠. 그것은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믿음의 심판, 행위의 심판. 우리는 믿음의 심판으로 지옥까지는 않지만 행위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주시는 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예,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의 귀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신다.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 악한 행동을 하는 자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대한다는 거, 대항한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 30만 교인이 돼서 그렇게 막 교세가 창궐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될 당시는 BC 64년이고 이때 어떤 황제가 다스렸냐면은 네로,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네로 황제라고. 이 네로 황제는 굉장한 폭군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정말 참 이상하게 정치를 했는데 가장 악행 중에서 기록되는 악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처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형에 처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냥 곱게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을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성도들을 잡아서 모피를 아니 그 모피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가죽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놓죠.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개가 와서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그런 처참한 예 저기 사형을 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달았는데 십자가에 달아서 이 몸이 불에 잘 타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놓고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는데 대신에 여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불에 타면서 그것이 등불처럼 온 거리를 밝히는 야간에 불을 밝히는 그런 예 재료가 되는 그런 성도들의 예,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정말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화형당하고 처형당해도 사형당해도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러잖아요. 자, 이 땅이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죽든 10년 전에 죽든 10년 후에 죽든 건강한 몸으로 임종하든 아파서 임종하든 우리 사람의 생명은 끝이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좋은 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누구 앞에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며칠 더 살려고 몇 년 더 살려고 예수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부인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만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지옥 가게 되면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생할 것 생각하니까 주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화형당할지라도 처형당할지라도 사형당할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잡혀가서
너 예수 모른다 하면 풀어준다 해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끔찍한 처형을 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만연한 이때, 이것이 그들의 종말일 때라고 이제 인생이 이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 이 지구는 종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전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국가 질서에 순종하라 들었죠? 그리고 또 상사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렇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누구죠?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에요. 남편들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불러요? 아내들아.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6절이나 얘기하고요. 남편들아 하는 7절, 1절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데요.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예,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거기는 아직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이제 예루살렘처럼 퍼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은 여자분들이 먼저 이제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의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남편에게 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말로만 번드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 아내의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무엇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왜냐면은 너희들이 잘해야지 그 너희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의 선한 행실로 그걸 보고 남편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따라오게 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집사님은 한국에 혼자 나오고 남편이 중국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우리 이제 여자분들 아내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남편 때문에 속 썩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왜 남편들은 그렇게 속을 세게 씁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집사님 어떤 속을 세게 내면은 이 남편이 중국에서 있으니까 별로 돈은 안 벌죠. 그런데요 되게 남자답고 호탕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연약한 여자분인 집사님께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 보내면 이분은 그 돈 한번 오면은 촥 친구들한테 술 다 산대요. 촥 풀면 그 동네에서는 인기 짱이래요. 근데 이 아내는 속이 터져요. 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좋은 일에 술만 먹으면 괜찮지만 여기저기 가서 또 이제 뭐 그렇게 또 그런 곳에서 가서 또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보내준 돈으로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큰 소리 아내한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한데 정말 보면 꼴보기 싫대. 근데 그 꼴보기 싫은 남편이 아팠어요.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같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냥 아파버리고 병원 신세 들고 중국에 있을 때도 혼자 벌어가지고 뒤치다 거리다 했는데 중국 와서 돈 벌어서 같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번 돈 병원비로 또 다 되게 생겼으니 더 골치 아픈 더 힘든 상황을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버려버릴까요? 생각을 하다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다 옆에서 간병하고 병원비 다 대드리고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실 알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남편이 함께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우리의 선행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베드로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남편 아내 부부가 많이 나왔는데 이전에는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항상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죠. 따로따로 어떤 집사님 딴 집사님 얘기인데 이분은 남편을 이제 중국에 두고 혼자 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남편 초청을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자기 남편 안 나와요. 10년이 넘게 혼자 한국에서 벌다가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십몇 년 만에 만났죠. 이 여자분은 불법이라서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정말 십몇 년 만에 얼굴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기쁨의 회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남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 이해하면 한국 간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 딴 남자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동네 누구도 그렇고 어느 동네 누구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마누라는, 우리 아내는 어떨까? 우리 집사람은 어떨까?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남자 있지? 자꾸 다 없대니까 다 며칠이다 또 물어보고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너무 의심을 하니까 집사님이 그 남편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 사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닌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딴 남자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토요일날 일자리 끝나면은 바로 교회 와가지고 항상 얼굴 보여주고 전도하러 나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끝나고 저녁 시간 되면은 바로 일하러 가고 시간 없어서 딴 남자 못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보증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산 사람 같은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해서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아내 된 여러분들 예, 주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말로만 하지 말고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예, 우리 남편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3절 보세요. 3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자 너희 단장은 3절
예, 머리를 꾸미고 금발차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래요. 외모로 하지 말래요. 그 모양으로만 하지 말라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 4절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마음.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온유하고. 온유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남편이 부당할 때 있죠. 억울하게 막 공격할 때 있죠. 속 엄청 헤비고파고 썩일 때 있죠. 그러할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게. 우리 그러죠. 참다가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다가 한번 너 잘한 거 있냐고 막 이렇게 한번 폭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게 남편에게 좋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말로서 남편을 대하라. 자, 안정한 심령이란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화가 났다 원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침착한 태도로, 예, 평화롭게 늘 남편에게 대하라.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것, 우리에게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예, 부드럽고 편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자비롭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우리 남편에게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어떤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한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찔리시는 것 같아. 한두 번은 참는데 그냥 확 한 번씩 해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남편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남편들아 부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아내를 무슨 그릇으로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자들이 연약하잖아요. 첫째 육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랑 달라요. 남자들은 강하고 대범한데 여자들은 섬세하고 이렇게 저기해요. 소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다른 특성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이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큰 짐이 있으면 여자들은 막 10명, 20명 해도 그거 못 들어 낑낑낑낑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몇 명만 오면 그 많은 거를 막 끄떡끄떡끄떡 다 들어서 다 옮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하고 굵은 일을 남자들은 잘 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집 청소를 해요. 사랑의 집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좀, 아, 이것도 청소해 주세요. 저것도 청소해 주세요. 다 청소 다 했대. 들어가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자들 눈에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다 했대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다시 가서 들어가면, 이게 수준이 달라요. 우리 남자들 손하고 여자들 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자들은 섬세하고 꼼꼼하고, 예, 조신하지만 남자들은 강하고 대범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 가정을 보면은 각 가정마다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여자들에게 쓰지 않습니까? 술 먹고 고함 한번 지르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무서워서 깨스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말 듣는, 내 앞에 꼼짝 못하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아내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고 짓밟고 마음대로 하고 화낼 때 화풀이 대상으로 아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
연약할 그릇이니 귀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기도가 막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집에서 하는 우리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8절,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 겸손하고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자세인 거 알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특별한 걸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돈 떼먹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줄 수가 있을까요? 내 일한 돈 안 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뒤에서 흉부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빌어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말씀. 그래야지 우리도 그 복을,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아요. 용서해야 용서함을 받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너 그렇게 했냐고 묻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게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좋은 날이죠.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 서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말 하지 않죠? 좋은 말만 하죠? 근데 나는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좋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엄청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책임을 못 지는 죄인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베드로는 이 베드로 때는 그때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많고 예수 믿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죠. 근데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다 얘기를 하고 나그네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런데 보세요.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일상생활 그대로 하라는 거죠. 별다른 거 없죠. 상관에게 어떻게 해라. 나라에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제는 하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오게 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을 보여라. 가정에서 보이고 직장에서 보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 모든 주제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예배마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으며 악행하는 자는 심판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뭐 지구가 언제 종말이 올지, 오늘 내일 당장 올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